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숫자가 적응이 안 됩니다. 2023년. 야, 2023년도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올해 같이 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얼굴 만나보니까 반가운데, 어떡하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우리 인강생, 또 직강생 분들 중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조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화고음반을 진행하는데요. 화고음반. 이제 뭐 제가 이 화고음반이라는 타이틀을 쓴 지가 한 이제 3년, 4년인가 3년? 3년 돼 가는 거, 4년 돼 가나? 처음에는 화고음이 뭐냐? 말들이 많았어요. 최초로 이제 우리 노량진 수험가에서 이렇게 타이틀에 특정 과목명을 어두문자로 쓴 사람이 제가 최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까지는 기본이다, 시본이다, 심하다, 문제풀이다.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는 그런 수업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완결을 지어서 그 완결된 과목을 1년 12달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복습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줘야겠다. 그래서 1, 2월은 가장 간단하면서 체계적인 과목 3개를 끌어내서 묶은 게 화. 화법, 음운론과 음운사, 그리고 고전 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월, 5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목의 성격이 조금 더 모호하고 깊고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변별도가 있는 과목들이 좀 위쪽으로 포진되어 있고, 반면에 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앞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죽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과목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법은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오는데 변별을 두려고 내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고정돼 있고, 유난히 책에서 많이 발췌되는 문제가 사실 화법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작년에 또 그것도 비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화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상당히 기층적인 어떤 뭐라고 저변에 책들이 고정돼 있다고 보고 교수님이 또 거기서 계속 내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의 문제 같은 거 또는 뭐 면접 문제 같은 거. 면접은 뭐 그렇다 치는데 토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화법 교육이든 아니면 의사소통이든 화법 교육 의사소통이라는 책을 봐도 없죠. 토의는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화법 교육론을 이제 뒤져봐야 되는데 실제 화법 교육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좀 문제를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있어서 좀 작년에는 변수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고정되게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게 화법입니다. 그래서 화법은 잘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의 어떤 흐름이나 또 박노송 강사가 어떻게 수업하는가를 좀 적응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다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화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조금 그 공부의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바꿔보는데 개인적으로 혼자를 생각하니까 좀 바뀌는데 제가 아는 모 교수님께서 학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 재밌겠다. 요거를 내가 좀 모방해봐야겠다. 그래서 교수님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감각적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항상 기출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출사에 대한 인식을 먼저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기출사를 인식시켜줄까? 그건 간단하죠. 지금은 기능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공부를 한 것을 바로 문제와의 상황에서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 교수님 제가 이번에도 이제 2차 대비할 때도 계속 그 선생님한테 주의 드리는 게 학원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한 것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지 말아라. 교수님들의 성향을 아는데 교수님들이 만약에 문제의 타당도나 문제에 대한 어떤 폄하를 하기 시작하시면 정작 선생님들이 들어야 할 피드백 들을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입국할 수 있게끔 기출문제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기출문제는 이 나라의 어떤 교수도 함부로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국가 공인된 문제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교수가 출제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강사의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로 기출문제의 파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 과거에는 좀 2014년도, 2015, 16, 17, 이때는 기성 문제에 대한 약간 비판의식이 강했어요, 교수들이. 그래서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객관식이 왜 그렇게 나왔어? 모든 애가 그래. 모든 교수가
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기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객관식 같은 거 내면 안 돼. 새로운 게 어떤 내야 돼.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굳이 볼 필요가 없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의 교수님들은 그 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세대가 지나쳤어요. 2014년, 15년, 16년 요럴 때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좀 지금 벌써 10년 시간이 뭐 7년, 8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7년, 8년 지났으면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면 지금 40대 후반, 50대거든.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가 또 교체된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대학의 가장 큰 격변은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계시고 그 은퇴 자리에 다른 교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원래 다른 대학에 근무하셨는데 이분 나가시니까 그 대학 접고 이쪽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완전 옛날 것까지도 문제에 대한 그 포맷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왜 이래? 옛날 과거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습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많이 연상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런 분석, 이런 타이틀을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가장 올바르게 하려면 교수님 입회하에 하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스터디끼리 모여서 기출문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해석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해석강이라고 해서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해설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대한 영상 두 개를 올렸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좀 놀랐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판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그게 한 대가 60만 원입니다. 하여튼간에 판서 모니터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그 문낭지에다가 그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정답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시험 채점 아직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로서 이게 답이다 저게 틀렸다라고 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두리뭉실하게 답에 대한 이야기는 두리뭉실하게 하되 최대한 신경 쓴 것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겪는 사고적인 그 시행착오는 답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예상독자라는 단어가 나왔어. 예상독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 맥락을 고려했을 때 계획 단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연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상독자니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사회구성 중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인지주의 장문으로 있냐 사회적 구성주의 장문이냐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인지주의 장문으로 떠올렸어야 되는데 사회 구성주의 장문으로 떠올리는 바람에 뒤집어지는 거야.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딸랑 그 찰나의 시간에 판가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뭐 1년 해야 되냐 6개월 해야 되냐 뭐 3개월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패키지를 한번 들었어. 방송의 강의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한 번에 실패를 겪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찰나의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학습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몇 개월만 안 하면 다시 그게 도로아무타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기 싫고 루즈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건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돼. 얼마나 이게 짜증나겠어요. 처음 하신 분들이야 뭐 모든 게 스폰지 좀 빨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찰나의 시간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학습한 1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이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학습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 1년 동안에는 제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시험에 적중될 만한 컨텐츠를 꽂아드려도 결국은 시험장에서 그 찰나의 시간에 달리 본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적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용이 적중되는 거지 이것이 적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해준 게 나왔다는 건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지. 그 내용을 물어보기 위한 이 문항적 장치가 똑같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똑같이 나오면 저는 쇠고랑 찹니다. 문제 유출이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가장 딜레마는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공부한 것을 문제 상황에서 읽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더라. 요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선 지식, 후 실제,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주로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후반기에 문제 중심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굳이 말한다면 후반기는 어떤 그해 출제를 할 수 있는 교수들 거 또는 낯설고 좀 힘든 거 이런 걸 해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세 개 중에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예. 뭐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맞춰야 이제 경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전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여러분들 2004년도 학년 그러면 이제 1년은 높인 거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03년이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지만 뭐 저랑 비슷한 세대라면 다 추억에 잠재워 되겠죠. 아, 그때 좋았지 하면서 무슨 말 하려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어떤 문제들의 파장들을 상당히 많이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기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랬는데 요즘 세대의 교수님들은 이게 신선한가 보다. 근데 이제 컨텐츠는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컨텐츠는 바뀌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는 계속 승화되고 바뀌니까. 근데 이제 이 포맷은 그대로란 얘기죠. 포맷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과 같은 지금은 우리에게 문화유산과 같은 부분이 바로 기출사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직전에는 해당이 없어요. 직전해. 그러니까 지금 직전해가 2023학년도죠. 그러니까 직전해의 기출사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직전해의 기출사를 가지고 그 해의 공부 방향을 잡는 사람. 이게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올해 개발하는 모의고사 문항들은 직전해에 보지 못했던 모의고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낯설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점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거를 잘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지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 걸 보는 건 좋은데 온고지신이죠. 옛날 걸 보는 건 좋은데 최신 거는 조금 겨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23학년도 기출문제가 잘 떠오르시겠죠. 응시생들은. 하지만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든 간에 지금은 또 그 이전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잘 합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험의 유형에 좀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장수생분들이 좀 많이 합격하셨던데 작년 대비 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상황에 대한 대비해서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교재가 새로 나왔어요. 교재가 새로 나왔습니다. 교재가 우선 되게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교재가 두꺼워질 이유가 하등이 없죠. 얼른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기능적으로 그거를 승화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가지고 1년 12달 그 책 한 권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제가 개편하면서 쪼개버렸어요. 화법 작문 독서를 다 쪼개버렸고 그래서 화법 책이 되게 얇아졌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어떤 편제를 제가 과감히 바꿨습니다. 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제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5학년 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려왔죠? 올라왔죠?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론듣기 같은 거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이 장악인과 장아노출이 본질 파트에 뭐 있었었어요. 옛날 교재에는. 네, 이렇게 편제를 다시 해가지고 유기적인 그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편제를 다시 다 바꿨고요. 자, 편제만 바꿨냐?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의 가독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다 음영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읽더라도 중도 평정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이 아니라 밑줄 치니까 처음에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영을 이렇게 좀 굵게 했는데, 굵게 들어간 부분은 잘 주의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장을 끝날 때쯤 보면, 요즘에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교재들 트렌드가 매 장마다 그것을 이제 요약 정리해준 그런 학습 정리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이건가? 왜 이렇게 버벅대지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내용 정리라고 해서 매 장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는 기출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별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가독성을 좀 높였으니까 책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실 때 우선은 어떤 원서, 뭐 예를 들어서 화법경영 뭐 의사소통 이런 책을 먼저 사지 마세요, 올해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뀐 해는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판이 안 나왔죠? 예,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책을 사고 또살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또 선생님 저 옛날 거 샀는데 개정판 또 사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개정판이 지금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건데, 내년에 나올 거면 이제 나중에 봐도 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얇아지고 가독성도 좋아진 신간서적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교육과정 수업을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목요일 날 과정이 교육과정과 기출사 과정인데, 기출사 과정은 2월 달에 할 거고, 지금 급한 게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새로 교육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시간을 따로 잡아서 목요일 날좀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를 나중에 몰아듣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플랜 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강의를 다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듣고 오셔야 되고, 만약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면, 뭐 직강도 이제 참여 의사가 있어서 제가 어제 했더니 꽤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직강 참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직강 들으시고 깔끔하게 듣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직강은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인강은 100% 밀립니다. 인강생분들 밀리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의 본질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강사인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학계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상의어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학교 가서 같은 거 펴면 제 1단원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뭐 시란 무엇인가? 예? 노송이란 누구인가? 뭐 이런 거할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대체할래? 그러면 보통 본질. 박노송의 본질이 뭐냐? 문학의 본질이 뭐냐? 예, 그죠? 어이가 없습니까? 예, 뭐 어이가 없어 하십니까? 예. 적응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화법교육 들으면서 이렇게 적응하셔야 돼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농담도 적용하셔야 되고, 저희 어떤 그런 수업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은 화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사실 제 진가는 이제 그 어려운 걸 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그러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근데 합격생은 무지하게 늘었단 말이지. 참 아이러니예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주신 게다 나왔어요. 23개 중에 20개가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랬으면 합격생이 월등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그잘늘 얘기하지만 많이 안 나왔다는 게 이제 한 50%는 넘어가야 되거든. 내가 생각에 수강생 전원에 대비했을 때50% 정도는 넘어가야 이제 아 합격생이 좀 많이 배출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실제 문제가 체감적으로 쉬웠냐 어려웠냐 할 만했냐 뭐냐 이게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은
결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사실 좀 기능적인 수업을 많이 시키고 여러분들을 좀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취를 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고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 오히려 좀 유리한데 보통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짝수애가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제 뭐 작품도 좀 그 식상하게 나오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때는 제가 뭐 해법문학 같은 거 뭐하러 보냐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다룰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작품 수를 좀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해법문학 봤다는 게 도움이 됐다고 합격수기에 올라오는데 어떤 해는 그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기복이 있어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실제로 교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수능 교재나 해법문학 따위 같은 게 예? 뭐죠? 안 보여요. 아, 예. 그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깜짝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예, 갑자기 저한테 플랜카드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갑니다. 예, 사랑이요 방송 이름 올라온 줄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이동안에 넘어갑시다. 자, 본질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기성적인 마인드맵 자료여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분 전공 서적, 화법 교육론이나 의사소통 이론 같은 서적들에서 또 국어 교육의 이해라는 서적 이런 서적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이미 통합해서 단권화해서 드리고 있는데 단권화를 또 하고 있는 분들은 바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럴 거면 학원을 뭘로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단권화를 시작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보게 되면 답답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단권화 안 해주는 강사가 어디 있어? 그거 안 해주면 숟가락 내려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회를 해보다 보면 계속 단권화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왜 단권화를 하려고 하죠? 어떻게 혼자 하려고? 혼자 하면 단권화 해야죠. 근데 지금은 단권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의 키워드가 보여요. 얘 왜 자꾸 여기 고정이 안 돼 있지? 자, 네 가지의 어떤 성격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구두 언어성이라는 게 있고 구두 언어성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호 교섭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성이라고 있고 사회문화성. 자, 어제 우리 교육과정 수업 들으신 분 얘기해 보세요.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봐. 교육과정 봤을 때 이 네 개 중에 이게 이제 오늘 수업과 어제 수업의 연계야. 자,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어요? 그렇지. 상호교섭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죠.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데서 나와 있었지. 이래서 수업을 반드시 듣고 와야 돼. 자, 두 번째. 어떤 단어? 아니죠. 구두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구두 의사소통. 안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교육관에 구두 의사소통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야. 구두만 생각... 뭐지 이건? 구두 의사소통이라 나와있잖아. 구두 의사소통. 나만 봤나 이거? 어?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어제? 구두... 발음도 잘 안 돼. 당황해가지고. 구두 의사소통. 아, 발음 안 돼. 구두 의사소통. 의사소통. 알아요 몰라요? 나와있잖아.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왜 보냐? 중위도 평정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꾸 구두 의사소통이란 말을 쓰는데 교육과정에서 뭐지? 구두 의사소통이라는 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거를 어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었죠. 왜? 교육과정은 딸랑 그 단어 하나가 노출됐을 뿐 그게 뭔지는 설명 안 해주거든. 그 뭔지는 너희들이 집에 가서 요 책을 보고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교육과정론을 이제 교수님께 들었을 때도 교육과정 너무 붙이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현직 교사들이 교육과정 해설지나 교습과정을 안 본다고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솔직히 그 딸랑 해설지 같은 거 그거 하나 본다고 해서 구두의사소통이 무슨 단어인지 상호교섭성이 무슨 단어인지 알기는 하겠냐. 현직 교사들이 모르니까 어차피 읽어도 모르니까 안 읽는 거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누가?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빨리 가서 알려라. 뭐 그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단어 하나를 알아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지만,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아까 같은 문제 상황에서 그 분기점에서 여러분 사고가 상당히 잘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볼펜 들고 받아 적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받아 적을 것들이 있었고 그걸 정리하고 싶었으면 집에 가서 그때 노트에다 정리해. 다시 확인하면서. 수업 시간 했던 거 노트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제가 예전에서 이번에 이제 그 2차 대비하면서도 제가 얘기하는데, 2차 대비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판서를 하라고 하니까 판서를 이렇게 해요. 막 이래서 상호 교섭성 뭐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도 노트 할때 이렇게 하죠. 그죠? 나중에 시간 한 달만 지난 다음에 다시 봐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여기다 왜 붙였지?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시에 그 메모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내 인지 과정에 들어가지 않아. 그걸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재만 봐요. 뭐 화법 교육론 이런 거 보지 마십니까? 보지 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3월달이든 5월달이든 6월달이든 그때 봐. 이 화고음만 끝난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그때 노트해. 요약 노트.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요. 아셨죠? 예. 특히 아직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마음 치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좀 쉬면서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야. 저랑 같이. 이틀, 3일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지금부터 나는 뭐, 끝내버리겠어. 아직 10개월이 남았어요. 그죠? 신액이나 12척인데 나는 아직 10개월이 남았어. 시험 보려면. 그래서 제가 바쁜 해는 11월 달이야. 그때는 이제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힘뺄 이유가 하등이 없어. 편안하게 받아들여봐. 그러니까 대신에 이건 해야지. 내가 분명히 어제 의사소통을 얘기했어요. 아, 구두 의사소통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떠올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문제적 알고리즘 사고야. 내가 분명 질문을 던졌잖아. 퀘스천. 그죠? 퀘스천을 던져서 그걸 떠올렸을 때, 그걸 떠올리는 사람과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기점인 거죠.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단어 두 개밖에 안 배웠음에도 내 퀘스천 마크에 답을 할수 있는 사람. 그 차이인 거야. 그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누가 물어봐 주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그걸 물어보려면, 그러니까 피드백도 그런 거예요. 물어보려면요, 피드백을 해주려면요, 뭘 알아야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평가도요, 평가자가 완벽하게 평가 기준을 외워야 평가를 하는 거야. 본인이 공부를 안돼 있는데 남을 어떻게 평가해? 그래서 스터디를 조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면 창피하라고. 무슨 말이야, 그죠? 본인은 뭐 느슨하게 할수 있겠지. 그지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해봐. 눈치 엄청 볼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하는 스터디를 되게 싫어해요. 왜? 눈물 횟수 안 했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 지켜보고 있다. 아빠 안 잔다. 뭐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예. 자, 하여튼 간에 구두사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 자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진도 나가고 있는데요. 양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본다면, 과연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시험 못 봅니까? 일단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과연 무슨 단어가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이란 건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엄청난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두 언어성. 자, 구두 언어성은 화법의 구두 언어적 사고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소통에서 문자 언어와 다른 양상. 이게 이제 교육의 핵심인 거죠.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굳이 말하는 거, 뭐지? 예.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따가. 예,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 이 발언, 바로 문자 언어와 다른 양상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철 교수님이 만든 표시인데, 예, 봅시다. 자, 구두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 여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반언어, 비언어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반언어, 비언어 표현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구두 의사소통의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는 특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거꾸로 말한다면, 얘가 구두 의사소통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뭐부터 찾아야겠어요? 반비언어적 표현이 혹시 있는가 찾아봐야 돼. 반비언어적 표현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괄호로. 얼굴을 찌푸리며, 뭐 이렇게.
시험장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시험장에서 반변하고 뭐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다음은 구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써 있고, 보기에 밑줄 친 기억에서 구두 의사소통의 특징에 관련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문에서 찾아 서술할 것,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가 듣고 싶은 거야, 교수 입장에서는. 왜? 구두 의사소통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묻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변화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런 표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못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거든. 이 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임용을 준비하는 거야. 시험 중에 우리나라에 시험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은 가장 높은 고시가 지금 임용고시예요. 사법고시 없어지고 행정고시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가 바로 이 교수. 왜냐면 그래서 출제자가 교수야 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최소 학사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면 4년제 학사를 분명히 왔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어.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거 그냥,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상태야. 그걸 재인하기 위해서 뭐 노트도 하고 하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무식하게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간을 공유한다. 자, 시공간을 공유한다.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예, 대면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면. 대면. 그죠? 대면. 대면 상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전화 상담을 잘안 해요. 전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줌도 제가 줌 이제 올해부터는 줌 설명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줌 설명회. 제가 작년에 모 대학교 줌 설명회를 했는데 줌 설명회 신청자가 24명이야. 근데 줌을 딱 틀었더니 얼굴을 드러내는 그죠? 수강생이 3명밖에 없어. 3명만 질문하고 있고 3명만 얼굴이 보여. 그럼 이건 3명이 참여한 거지 24명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얼굴도 공개하지 않을 거면서 줌 화상 회의를 뭐하러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줌을 하냐, 또는 왜 대면을 하냐면, 눈을 보면 내 말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이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읽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계속 바꿔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략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실컷 뭔 얘기 했어? 나중에 욕 나오는 거야. 아이씨, 한 시간 동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난 분명히 저 사람이 수용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하고 바뀔 거라 생각했더니 뒤에서 욕을 하고 있대. 이런 일을 실제 몇번 겪다 보니까, 아하, 이게 의미가 없구나. 전화 상담이고 뭐고 죄다 의미가 없구나. 래퍼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전화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해요, 이제. 예. 상담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대면이 핵심이에요. 시공간을 공유해야 돼요. 대면이 뭔지 알겠어요? 얼굴 직접 보고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 또 보세요. 언어죠? 뭐라고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래. 응?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뭘까?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이런 거죠. 난네 얘기 잘 듣고 있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아, 나네말잘 듣고 있어. 얘기해. 어때요? 왜 짜증나십니까? 왜 짜증나요?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여준 걸 보고 저게 떠올라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선생님 손가락 보고 있어서 이러면 안 돼. 그게 바로 시험이야. 응?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다 구두 의사소통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현장 가서 문제를 보고도 엉뚱한 답을 쓰고 나오는 거야. 그런가 보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수들이 만드는 거는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기 위해서 뭐 방금 손톱 보는 얘기도 만드는 거고, 알겠습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만드는 거고, 뭐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도 만드는 거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쓰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떠올리셔야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만 통과하면요, 어찌 됐든 간에 왜 이 시험이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하냐, 그리고 왜 오랫동안 준비해도 잘 안 되냐, 그거는 간단해요. 이 시험이 다른 시험과 다른 본질적 성격이 있어요. 임용고사 갖고 있는. 임용시험은 임용제도에서 임용시험이 갖고 있는 것에서 특히 임용강사라는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할 하나의 책임이 있어. 그게 뭐냐,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합격이 다른 시험들은 다 절대평가인데 우리는 상대평가야.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만점 가까이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0.1점에 더 맞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점 맞았어? 근데 남들보다 여러분 0.1점 더 맞았으면 여러분이 합격해. 이건 무조건 키재기야. 그래서 이 시험이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도달점이 없어서 몇 점 정도 맞아야 합격해? 몰라 그거. 그게 어딨어. 남보다 무조건 더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무한 경쟁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동료도 없고 같이 어깨 동무해서 합격할 수 없는 거야. 뭐 공인중개사네 뭐네 뭐 한국사네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보면 또 다음 달에 또 보지 뭐. 다음 회차 있으니까 5월 달에. 이거는 1년을 기다려야 돼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험이 너무 잔인한 게 상대평가인데다가 상대평가인데다가 한번 시험을 내가 응시를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잔인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들 아마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지금 임용고사에서.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쓰기 평가이고 그죠? 쓰기 평가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그 안에서 답을 이제 쓰게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해를 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자꾸 그쪽 그 포커스에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우면 큰일. 당권화가 잘 쓰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책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게 잘 쓰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분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책을 정리하는 당권화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슨 책 봐야 돼요? 이게 잘 쓰는데 무슨 도움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냥 얘가 있는데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갑니다.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방적이야. 왜 구체적이고 개방적이냐? 야, 최대 이거야.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이니까. 정보 메시지가 시각적이에요. 뭐야? 빨리 하라는 얘기죠? 시각적이야. 굉장히 자, 빨리 하세요. 이거보다. 얼마나 시각적입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 공유나 감정 표현 같은 게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2차 대비 하고 있는데 줌으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기간제를 10년 하셨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빡 지적했더니 얼굴색이 안 좋으셔. 선생님 지금 수용 안 되시죠? 아니요, 수용해요. 아닌데 얼굴 보셨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적을 하다 말고 에피소드 얘기했어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도 선생님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 좀 풀어줘야 돼 지금.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얼굴색 바뀌었어. 아,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각적이고 굉장히 그것이 감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니까 1월이니까 하는 거야. 나중에는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교수님 사이에서 마지막에 다 버리고 이런 것만 했는데 이걸 안 내고 싶으면 거꾸로 기초적인 걸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중요도에선 떨어지지만 피해가려면 이거밖에 안 남아. 그래서 전반기로 와버리는 것은 후반기에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전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가 이제 그런 처음의 해였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조금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듣보잡 소리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전반기 공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자, 굵은 표시만 한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서 노트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쓰기보다는 청중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구두 언어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 양과 제시 방법을 준비하도록 하는 수업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연설을 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설을 한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대면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에 대한 고려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청중 분석 요인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 구두 의사소통을 고려했을 때 청중 분석 잘하고 있는가? 청중 분석 요인 뭐가 있는가? 중요한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야. 교육 내용 자체가. 이게 맞물리는 거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청중 요인과 관련된 교육 내용 나오면 야,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준비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여기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야. 상호 교섭성으로. 아까 이제 두 개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구두의사소통에 대한 공부를 방금 한 거야. 맞죠? 이제 교육과정 다시 들어가 보면은 구두의사소통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건 어제도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그게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봤지. 구두의사소통이 뭐예요, 선생님? 구두의사소통의 특징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의 포인트는 중요성, 중요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심어줬어? 하나하나 단어들을 기억하게 심어줬어? 아니면 사례들을 들면서 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심어줬어?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느꼈을 때. 아까 수업 방금 한 시간 들었을 때. 구두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본인들이 느꼈던 감정으로 한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얘기해봐. 뭐예요? 환비 언어였잖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그거를 막 1. 반비 언어. 2. 대면성. 3.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고 반비 언어 써야 될때 대면성을 쓰고 나와버려요. 무슨 말 하려는지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만 릴렉스하게 하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1월에 나왔잖아. 1월의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다못 먹고 버리고 교수님 뭐 해주신 것만 나오겠죠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봐야 저는 교수도 아닐 뿐더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배제당하면 끝이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굵게 왜 표시해줬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됐죠? 쉬었다 오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로 좀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쉬었다 올게요.